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되는 저유가로 경제 침체에 늑대받습니다. 그래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신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는 살만 국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만나 비전 2030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치안과 정의협의, 교통, 에너지, 투자, 다섯 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국민에 딱 맞는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했고, 황 총리는 사우디의 주요 장관과 기업인들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 방문 일정을 마친 황교안 총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인도지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 이스탄불로 이동합니다. 사우디 카톡 보고 있어. 카톡 보고 있어, 애들이. 오는 25일부터 10박 12일간 진행되는 뭐야, 카카오스토. 애들이 카카오스토 그 뭐라고 하지? 카카오스토 그 이모티콘이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 더워. 검찰의 체포된 정우 네이처리 퍼블릭 대표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가 수배 중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